집어 넣고 얘기해 언니. 오, 야. 아니 나 그냥 나왔다가 나 이거 페이지 잡기 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지러 들어갔다. 아 죽을 뻔했네. 그래서 숨골라 숨골라. 이거 없으면은 오늘 청나무 무도 완성되지 않아. 언니 역시 언니 센스 발이 진짜로. 너는 완전 너 공미 있다. 뭐야? 너 완전 오늘 우아하고 공미 있다고. 공미? 흥미막 공미막 할 때 그 공미 뭔 말이야?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고홍미 씨? 고봉박 같은 고홍미가 너한테 있는데 그게 예쁘다는 거야. 좋은 거야. 와 포르쉐다 포르쉐. 이야 야 롤스로이스도 있다. 저런 거 얼마야? 우리 저기 가까이 가지 마. 누나들 청담에 왜 오신 거예요? 설마 뭐 브런치 이런 안 어울리는 거 먹으러 오신 거 아니죠? 어 세상에 우리 오늘 아는 언니한테 청첩장 받으러 왔어. 아. 청담에 왔으니까 또 청담에 어울리는 룩을 입어야지. 야 현정 이거 입어봐. 야 잠깐만 야 이거 나 몰랐다. 야 근데 진짜 나 잠깐만 나 말이 안 나와. 이게 싹 청담 룩이 완성되는 그런 거야. 패션의 이거. 완성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야 너 근데 장난 아니야. 사모님 같대? 사부님 같은데요 흰색도. 뭐라고? 뭐 사부? 너 진짜 발차기라고 했어. 야 지금 이렇게 예쁜 청담 룩이 어딨어. 야 옆차기 존나 잘해. 야 이거 더운데 어떻게 입어. 야 지금 한여름이야. 8월이잖아 8월. 8월이고 나발이고 청담이 왔으니까 이렇게 털액이 많은 거 입어야 된다고. 언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여름에 더워 뒤지는 게 패셔니스토. 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입는 거 아니야? 유아기처럼 우아하게. 역시 옷이 갈개다. 다르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 팔 들면 이거 떨어지잖아. 야 이거 비싼 옷이야. 나 쇼핑몰에서 이거 13만 원 주고 샀어. 쿠폰 할인 받아가지고 15,000원 할인됐다. 이거는 딱 이거지. 팔을 가슴 위로 절대 들지 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뭐 이렇게. 아이씨. 아우. 다시 해봐. 위에까지. 야 그럼 음식 어떻게 먹어? 여기 가잖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와. 그렇지. 음식 먹어. 그렇지. 그렇지. 야. 자라 아니야 자라. 아 늦었어 빨리 가. 아 나.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들 봤어? 언니 봤어? 아니 표정부터가 달라. 야 존나 여유로워. 우린 존나 급한데 알지? 마음속으로 두근두근해가지고 따라 들어올 때 여유롭게 잘 들어왔어. 언니 잘 들어왔어? 응 확실해? 응. 야. 근데 이건 티가 좀 난다. 야! 아 이거 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너 왜 안 집어넣었어? 안 들어갔는데. 아씨 안 되겠다 뿌리자. 언니 집어넣어. 아씨 마지막은 뭔 데다 잡아. 남편이 그렇게 잘 사나봐. 야 잠깐만 한주 뺏었냐? 뭐? 야 뭔 돈이 있다고 빼가졌어. 뭔데? 야 너무 귀엽다 예쁘다. 잠깐만 이게 뭐야? 해가 졌어. 뭐 동물시장에 산 거야? 야 이런 거 좀 들고 다니지 마. 그냥 버려. 우리 엄마 건데? 너무 예뻐. 너무 유니크한데? 야 이게 뭐야 리폼한 건가? 빈티지 탈룰라잼. 지원아 너 이거 절대 팔지 마. 이거 나 팔려면 나한테 팔아. 내가 진짜 돈 두둑해서 내가 살게. 어 엄마 센스 말이 미쳤다. 오늘 청담 간다고 엄마가 이거 들고 가라고 해. 맞아 이런 걸 들고 와야지. 어디서 뭐 이딴 걸 들고 왔대? 야, 너무 예쁘다. 스타일러. 오 스타일러. 와 나 이거 처음봐. 열었대? 아니야 열면 돼. 물어봐 전화해서 물어봐봐. 와 핸드크림 추가요금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얼마? 다시 넣어. 진짜야? 그냥 여기다가 멈추지. 어떡해. 야 어차피 걔가 내겠지. 그럼 야 치옷 너도 말하고 다 발라. 어차피 계산은 맞 언니가 하기로 했으니까. 아 오늘 세 분이 돈 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청첩장을 받으러 왔다니까. 아 그래서 누나들이 청담에 온 거구나. 근데 그 마주 그분은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걔 예전에 우리 같이 놀던 애 있어? 지금은 이제 좀... 아 원래 멤버가 4명이었어요? 잠깐! 스쳐가는 객원 멤버? 연락 한 통 없다가 그때 인스타도 언니 팔로우 끊지 않았었어 잠깐? 내가 다시 했어. 그러면 마팔 상태가 아니라 언니만 일방적으로 팔로우. 근데 오늘 말해야지. 걔네는 항상 마주한테 남자 뺏겼었어.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마. 뭘 뺏겨. 뺏긴 게 아니라 그 사람.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 남자 스타일이 마주 언니를 조금 더 좋아한 것 뿐이지 뺏긴 게 아니라고. 야 오늘 유저들은 저렇게 얘기해. 루저 외톨이
못된 척하는 머저리 못된 한지원 개멍청이 김지우 존나 못생겼어 개 야야 있는 척하고 있어 알지? 여기 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제 주문할 때 그게 티가 난다고 주문하시겠어요? 아 저는 그랑키오 크림 뗄리아 뗄래주세요 끼오라고 끼오 다시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그랑키오 크림 뗄레야 뗄레주세요 뭘 떼냐고 아니 딸려 얘들아 너네 언제적 메뉴판 봤어? 네이버에 나와 있었어 그렇게 그런 메뉴가 없어 어? 야 진짜 웃기지 마 우리 지금 뭐야? 야 없어졌나 봐 어휴 꼬레는 있는 척 하느라고 어휴 이게 뭐야? 고생하신 거예요? 아 나 그거 어제 밤새 외웠단 말이야 빨리 뭐 하나 외워 이거 쉽다 브라자 아 브라타치즈 브라자치즈 차에 땀이 존나 찬다 근데 아니 너 지금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마주현이 여기 우리 왜 불렀겠어 지는 허구한 날 여기 다니고 우린 여기 안 갈 것 같은 거 우리 무시하려고 여기 부른 거야 우리 이런 데 자주 오잖아 그래 어? 야 우리 여기 처음 왔잖아 아니 브런치가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고 너랑 뭐가 달라 집에서 너랑 나랑 햄토스트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야 네 겨드랑이에 이상한 거 있어 뭔데? 시커먼 거 나 자꾸 뭐가 자꾸 생겨나 겨드랑이 안에 주름이 두 개가 있어 이게 나이트처럼 원래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하고 싶어 아 나 진짜 왕관이 너무 오래됐어 나이트로 가긴 가야 돼 맞아 나 너무 형랑이 놀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아 근데 난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건데 저 언니 남자를 너무 좋아해 환장하지 그냥 남자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헷가닥 해가지고 어?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항상 늘 우정이 먼저였어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였다고 어차피 남는 건 친구야 그 언니 그때 기억나? 일산 사는데 강남까지 헬스장 가가지고 지구지 그거 남자 꼬시겠다고 그때 풀맥 받고 그때 기억나? 야 그런 짓거리까지 했어? 걔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난 놀라워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강남에 헬스장까지 가서 남자 꼬시고 그거 마주 언니 얘기 안 들었어? 누나들 그때 청담에서 헤어랑 메이크업 받고 헬스장 가셨다 어 운동하러 지금 마주 보고 얘네가 다 따라한 거야. 마주는 결혼하니까 얘네도 될 줄 알고. 원어비가 있었던 거예요? 원어비야! 뭘 따라해! 장난 아니야? 엑스 원어비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야, 걔가 우리 따라한 거야. 그래. 동현이 그 여신계 같은 년이. 진짜 독.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 만나러 그냥 우리가 여기 안 왔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예전 정 생각해서 그냥 그런 거. 나 왜 저러? 웬일이야 야 거짓말 저래? 좀 알려줘 몰라 여자도 원래 저래 나도 여자잖아요 그러네 이제 앉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 피부가 나냐 피부가 너무 좋아 아니잖아 뭔데 거짓말 못하겠네 이진이도 왔네 난 못 올 때 왔어? 아니야 다 키가 얼굴만 좋지 그래 유진이 오늘 안 올 줄 알았지 야 이분 웃는데 눈은 무서워 아 무슨 소리야 이쁘긴 하네 왜 그래 이쁜 언니한테 왜 그래 진짜 진짜인 줄 알겠다 반나치는 건 줄 알지? 아 알지 그럼 근데 언니 되게 편하게 입고 왔다 나? 프리해졌네 스타일 바뀌었나 봐 너희들이랑 좀 비교되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근데 우리도 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입는 게 또 우리랑 잘 맞더라고 편해 그치? 그리고 청담을 요즘 자주 다니다 보니까 맞아 아, 이따가 뭐 약속 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뭐 그냥 이 약속 하려고 그냥 대충 늘상 입던 걸로 입고 왔어 대충 입었는데? 나도 좀 꾸며 입고 나올 거 나 집 앞이라고 너무 대충 나왔다 집 앞? 나 여기 신원이 청담이거든 집에서 바로 나오느라 너무 꾸미질 못했지 오랜만에 좀 꾸며 입고 사진도 찍을 걸 청담으로 언니 신원 비싸지 않아? 시댁이 고맙게도 해주셔가지고 잘했다 집 가깝고 좋지 뭐 고생을 됐다 언니 우리 청담 자주 온데 자주 볼 수 있겠다 그치? 놀러와 우리 집에 그럴게 갈게 집들이 선물 가지고 가야지 내 몸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다 필요 없어 나 휴지 사갈게 휴지 뭐 기본템으로 너무 좋지 그래 그 휴지 사가자 사지마 진짜 너무 잘했다 잘 됐다 언니 아니 왜냐면 너무 예뻐 아 진짜 더 예뻐지 살 오른 거 같아 야 무슨 살이 쪄 그래 완전 예쁘다 야 너희들 진짜 못 알아보겠다 진짜 대화
예약대로 완전 달라. 아, 그래, 우리도 예뻐졌지. 뭐. 우리도 예뻐졌지. 저희 아직 저희 주문 안 했는데. 주문 안 했어. 저희 거 아닌 거. 얘들아, 내가 모임 때들 먹던 걸로 미리 시켜놨어. 아, 그래? 어, 진짜? 자주 오는가 보다. 모임을 여기서 자주 하니까. 아. 아,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게 원래 맨날 먹던 메뉴가 있었거든. 그거. 그랑키오 크림 띨리아떼레. 너 맨날 그거 먹잖아. 나 언니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알지? 아, 지훈아, 너도 그거 좋아해? 나도 그거 최애 메뉴였거든. 어, 언니, 언니도 그거 아는구나. 나 진짜 그 리조또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아, 리조또? 그거 파스타잖아. 그럼 진짜 바로 갈아드릴게요. 갈아주세요, 갈아주세요. 지금 많이 갈아주세요?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와. 그때도 많이 갈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고 있잖아.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오, 메뉴 많이 시켰다.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 아, 아니야.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더 맛있는 거 사주려다가. 먹자, 먹자. 맛있게 먹자. 그럼 먹어보자. 얘들아, 너네 아침 안 먹었어? 먹었지. 이제 많이 배고팠나 보다. 먹었는데 입맛이 없는데. 아침에 한 숟가락을 먹고 양 숟가락으로 오니까 오랜만에 왔어, 여기 이제. 맞아, 오랜만에 온 게 아닌데. 먹자, 맛있다. 아, 말 나온 김에 청첩장 좀 줄까? 네!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한국당 놀려고 지금 짜잔! 와! 미진이 거는 못 챙겼어. 미안해. 내가 오바해. 괜찮을까? 아니, 안 가면 안 돼? 야! 아, 이 집에! 왜 그래? 언니 밥까지 얻어먹고. 그래. 호텔밥이야, 호텔밥. 호텔에서 하는구나. 언니 무슨 호텔? 신라 호텔. 너무 잘 됐다. 거기 밥도 괜찮게 나오더라. 근데 신라 호텔이 약간 뷔페 잘 나오더라. 그래. 응. 가보셨어요? 나 가봤지. 신라 호텔 저 저번 주에도 아마 친구들이랑 그냥 브런치 먹으러 갔다 왔어. 근데 지호야? 내 데려가 줄게. 제 돈이나 갚으시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근데 맞아, 너네 남편 어떻게 뭐 또 헌팅 하나 만났어? 뭐야, 말 좀 해봐. 무슨 소리야, 무슨 헌팅 하자 만나.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잘 됐다. 뭐 지금도 막 헌팅하러 다니는 건 아니지? 재밌다. 아니, 너도 옛날에 헌팅 좋아했잖아. 그건 옛날이지. 그리고 헌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먹는데 말고는 또 어떡하냐. 세탁 다 끝났나 보다. 세탁이 끝났대. 야, 말이 나서 그렇지 우리도 예전처럼 못 놀아.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다 떼고 지금은 우리 할 일 하고 체력도 안 돼서 안 돼. 지금 우리 나이에 뭐 어떻게 그렇게 막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진짜로. 말이 안 된다. 요즘도 그러고 다닌다는 건.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하지, 우리도. 아, 소개팅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자연스럽게. 근데 마주가 항상 말은 잘하는데 막 남자 막 이렇게 이 문제에선 좀 우리가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뭐 알지?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얘기하지. 아, 근데 언니가 이것 봐라, 버릇 나온다. 언니 아직도 뻘쭘해? 그럼 옛날에나 그랬지. 아, 끊었어? 담배 안 피운 지 되게 오래됐다. 부끄러운 일이냐? 필 수 있지. 예전에 언니 그 담배 그 장소에서 남자들 개 많이 꼬셨잖아. 기억나? 맞아. 언니? 그때 재밌었는데 우리. 그때 남자들이랑 맞담하고 그랬잖아. 너 그걸로 남자 꼬신 건 아니지? 이번에도 맞담해?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은정이가 그랬지, 은정이가. 야, 나는 아니야. 아니, 우리 같이 남자를 만났었잖아. 남자는 되게 깨끗한 사람인 줄 아나 보네. 언니, 그거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가래 끓는 거 아니야? 용각산 먹어, 용각산. 물 많이 마셔야 돼. 물. 샐러드가 팍팍하네. 맞아, 너무 잘 먹었다. 언니, 제로도 먹어. 오, 진짜. 네, 지금 막 먹었어요. 아, 친구들도 오빠 엄청 보고 싶어해. 나중에 꼭 봬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뭐, 친구들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많죠? 나중에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아요. 좋아요, 언제요? 아, 같이
같이 로펌 다니시는데 로펌 남자친구 생기는 거야? 오빠가 자리 한번 만들어. 오, 진짜? 너무 그럼 좋다. 언니 그 로펌 친구들이랑? 대박이다. 로펌 남자친구 사귀는 거야. 근데 뭐야? 너가 자리 한번 만들긴 해야 돼. 나중에 만나면은 우리 옛날 이야기는 많이 안 할 거지? 그래 뭐 야 그 소개팅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뭐 굳이 뭐하러 해. 안 하지. 그치. 좋았잖아 언니. 그때 너무 신나지 않았어? 우리 헌집부터 다니면서 추억이 다 추억. 그 추억이지. 그래 우리도 진짜 추억이야. 맞지? 우리한테 맞아. 좋은 추억. 지금은 못하는 옛날 추억. 맞아. 지금은 못하는 너무 좋아. 좋아. 옛날 헌팅 재밌었지. 내 남편은 이상하다. 너 뭐 프로포즈 어떻게 말해? 프로포즈? 자랑을 해야 되나? 사진 있어? 그냥 무조건 이거 간직하고 있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오빠가 야 뭐? 이거 뭐야? 야 뭐 빌딩 같은 데서 해준 거 같은데 뭐야? 빌딩이야? 시그니에. 나중에 너희들도 프로포즈 그런 데서 다 받을 거야. 언니 시그니엘 가봤어? 나의 승부가 되어줘. 원래 이런 꽃들이 더 비싼 거야. 이제 생화로 해버리면은 저 비싸. 생화라고? 봐봐 여기 살아있잖아. 생화. 아 생화야. 생화야. 다 좋다. 오케이 좋게 가자. 근데 거기에 올려져 있는 반지가 그거야? 그 이니셜 작업 때문에 지금 못 끼고 왔는데 어머님께서 원래 끼고 다니셨던 반지야. 아 진짜? 새로 안 사주셨나 보다. 그거를 나한테 맞게 또 어머님이 또 할머님이 계속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거든. 이캐럿. 이캐럿? 당근? 캐럿은 당근 아니야? 아니 아니 캐럿 캐럿. 다이아몬드 병신아. 다이아몬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식한 티 내지 마. 지지 말라고. 야 너 병신이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이건 캐럿이잖아. 캐럿이랑 다이아랑 다른 거라고. 다이아몬드는 D로 시작하는 거네. 캐럿은 C로 시작하는 거잖아. K인가? 야 그럴 거면 그냥 싸워. 왜 그렇게 까냐? 어? 뭔 소리야. 아니 얘네 왜 이렇게 까? 미진이 소리야?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러냐? 왜 그래 언니? 야 우리가 왜 싫어? 싫은 거 아니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 언니 너는 호구야? 호구냐고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 누가 당해? 얘가 존나 돌려까잖아. 뭘? 뭘 까? 세탁기 돌리고 다 신분 세탁해가지고 결혼 잘했다고 너네 개 깔보고 무시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분이 같이 오빠랑 로펌 다니는 분인데 미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너 통해 받을 거야? 번호가 어떻게 되니? 일단 한번 물어볼게. 미진이 넌 콜? 콜. 뭐야? 네 어머니. 아 저 잠깐 친구들 만나다. 아 집 앞에 저 30분 후에요? 아, 네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나 지금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봐. 왜? 시어머니 어머님도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잠깐 얼굴 보자 시네. 그래. 다음에 우리 또 보면 되고 결혼식 전에도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그래. 근데 미리 소개팅 조인을 하자. 미진이도 그네 꼭 보자. 그래. 주시면서 결혼식 때 보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 여기 와가지고 남편 얘기 막 주구장창한 거 알아? 우리 얘기를 한 적 있냐고 지금. 난 조금이라도 기대했다. 옛날 우리 얘기하면서 좀 야 아서라 아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면 얘가 진작 만났겠지. 아우 화딱지 나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족발이나 먹어봐. 제일 매운 야 나 여기 지금 이런 거 먹으니까 속이 느글느글해. 약간 개운하게 매운 걸로 싹 잡아주는 걸로 먹잖아. 그래 나갔다. 일단 한 잔 먹고 한 잔 먹어야죠. 왜냐 우리 스트레스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잔 자꾸 바뀌잖아. 짠. 내년이 내 거야. 짠. 아우 우리 그래 이런 걸 먹어야지. 아까 나 그거 먹는데 진짜 속이 느글느글해가지고 내가 뭐를 먹고 있는지 나 들어가지도 않더라. 이렇게 매콤한 걸로 딱 마무리를 해줘야 이게 개운하니. 근데 그러기엔 두 분 너무 싹싹 비우셨던데요? 그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경우 없이 그렇게 행동할까? 보답을 해야지. 아 왜 이렇게 뛰어? 미안하다. 아침하기 잘했다. 아씨 진짜. 언니 스토리 찍어야 돼. 맞아. 야, 아니 언니 살아있는 것처럼. 팔을 그쪽으로 쳐. 이렇게? 좋다. 맞아? 조용히 해. 와 잘 찍으시네요. 좀 조용히 하라고. 야 우리 역시 이런 데가 딱 맞아. 맞지? 마음이 편해. 하잖아.
마주 언니도 참 아까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걱정도 없지만 그 언니는 야.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잖아. 와 근데 매운 거 먹으니까 확실히 와, 스트레스 확 풀린다. 야, 나 솔직히 아까 마주 만나서 스트레스 이만 쳤거든? 이거 먹고 매운 거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야 근데 너네가 스트레스를 왜 받아?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한 거고 너네는 남편 못 만난 거고 니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아 니는 니도 못 만났잖아. 근데 지금 매운 거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언니가 지금 맛있으니까 먹지? 맛있잖아. 안 맛있어? 맛있어. 네 저희 카스 하나만 넣어주세요. 시원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하나 배부르게 먹었다. 야야 야 니네 니네 돈 지랄하지 마. 나처럼 미리 챙겨오라고. 이거 언제 언제 샀어요? 새끼 파리점에서 다리 존나 아파. 너는 왜 운동화예요? 운동화 샀어요? 난 미리 챙겨왔다. 예쁘라고요? 난 미리 다 챙겨왔다. 아이 중요하고 야 와 얘 왜 이래. 한참 더 못 받아. 야 우리 그럼 우리 사진 하나 찍고 갈까? 네 사진이요? 사진 여기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럼 빨리 찍고 가시죠. 아니 아니 스티커 사진. 야 여기 개뿌에 나오는데요. 야 여기 한번 찍자. 찍지? 대포사시에서 다른 사람 만들어놔. 여기 무슨 부사가 들어야 돼. 언니 이와 빠가린데도 뭔지 알아? 내가 들었거든? 요즘에는 자기가 찍은 거에다가 자기 인스타 아이디 적어놓고 여기다 붙이고 간대. 무조건이야. 그러면 연락 뒤에 나오 진짜. 너 똑똑하다. 야 얘들아 야 들어와.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얘들아 너네 이걸 하지 말아야 야, 되는 게야 볶음밥. 야 그게 아니라 봐봐 내가 내 흥금 다 뽑았어. 와봐. 얘들아 잠시만. 너네가 이걸 다 빼야 되는 베이스 하지마. 베이스가 맛있어야지. 누나 그건 딴 데 가서 하세요. 이거 야 시원이야 어때? 귀여워? 야 빨리 와. 야 찍는다 나. 아 솔직하게 야, 얘기해. 야 찍는데 가자. 야 시간 좀 지나가. 시가 야 하루 필름에서 사진 찍으려고 너네 몇 피스 하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천원짜리가 야 오늘 집에 왜 이렇게 들고 다녀? 왜 이렇게 집에 볼까? 아니 왜 이렇게 들고 다닌 거야 누나? 야 아까 계산했던 돈 없다며. 이거는 하루 필름 용이잖아. 미친놈아. 야 돈 넣어. 어 언니 빨리 넣어. 여기 개이쁘게 넣어. 아 지금 나야 얼마 넣어? 미친놈아. 아 나 섹시 말리러 왔다. 와 근데 이거 왜 찍냐니까? 이걸 왜 찍는 거야? 와 나 지금 깨끗이다. 야 한 명씩 한 명씩 존나 섹시하다. 좋다. 아, 하나 안 하면 안 돼? 아, 하라고! 아 빨리 표정 지으라고 하라고! 하라고 자게 아! 하나도 안 섹시하다. 왜? 이거 삭제해야 되겠네. 이렇게 봐봐. 나 했어. 아 잘 섹시하다. 자 오케이 좋아. 미쳤다. 귀여운데? 이러면 연락이 와. 영상 진짜 한 발이다 진짜. 언니 이거 인스타 올려야 돼. 내가 하나둘셋 하면 이걸 떨어뜨려. 알았어. 언니 이거 알아? 어 알아. 모르잖아. 하나둘셋 하면 떨어뜨려? 어. 잠깐. 아 제가 아니라고. 여기다가 1.z.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게 뭐야? 쉬어? 태그 하는 거잖아. 이게 골뱅이. 골뱅이지. 폭스 커브잖아요. 얘들 예쁜 애들 이런 애들을 가려야 된다고. 얘들을 가려야 돼. 언니 민폐 좀 끼치지 마라. 아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 가려. 얘도 가리고 얘도 가리고. 언니 다 가려. 언니 우리의 헌팅 세계에서는 룰이 있다. 절대 남을 제끼고 가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승부한다. 근데 그때 마주 제끼려고 하잖아. 아니야? 언니 티야! 언니 요즘 티끼가 78%세요. 아. 야 봐봐! 어? 야, 저런 애들이 있어요! 어? 저렇게 눈에 띄겠다고 관종짓거리 하는
애들. 여기가 프레임인데 저기다가 갖다 붙이고. 어? 언니, 너 티야? 언니 시키 마시야. 야, 가자. 야, 시아씨를 가자. 좋게, 좋게, 가자. 좋게, 좋게, 야. 좋게, 좋게, 야. 좋게, 좋게, 야. 언니, 여기 잘생긴 핫보이즈 존나 하는데 안 할 거야. 이것뿐이야. 야, 치우야, 넌 집에 가. 아니, 지원이 가방 가는 것 같다.